こんにちは、日本語教師のナナです。오늘은각기광고로일본어공부하자입니다みんな大好き각기가2019년부터닌텐도の CM는 광고입니다 CM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 여름도 새로운 거 나왔습니다 ありがとう닌텐도그래서 이 광고로 일본어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포인트는 리얼 회화입니다 한마디가 너무 짧은데 사실 생활하면서 실제로 쓰는 말은 너무 짧잖아요 오늘은 너무 리얼 한 각기 광고로 일본어 공부하시죠 실제로 보기 전에 이 광고무대배경인데아마도쿄에서회사원생활하고있는각기가여름휴가때부모님집에가요거기서조카에오래간만에만나는거죠이거좀옛날일본시골집느낌좀오래된집느낌이너무좋아요옛날도僕の夏休み라는게임너무유행했잖아요몇년전도그거짱그버전이나왔잖아요그세계관이에요처음에는자막없이두번째는자막과같이마지막은해설해봤습니다바로보시죠왔다요아오기구났다行った？あ、来ました。来ていきなり。よ、お、お、やったるよ。絶対勝つ。ほう、な。お、チャンス。で、あ、しまった。ちょっと、ダッシュ。やばいやばい。よしやるね一点取り戻すぜあるああチャンスいけよし外れたやばいちょっとよしイエーイおばちゃん下手なんだねよしまだまだじゃの小学生ぬるくなっちゃうようんちょっと待ってはいよしいけあごめん反応遅れたごめんブロックされちゃったからこの人うまいんだよなそーれさあ来い来い来いさあ来い来いまっ強いの来るよブロックよしはいナイス触ったナイストスもナイス出たいきますはいあーやったーイエーイイエーイニンテンドースイッチスポーツ어땠어요너무짧아서오히려어렵나요근데일본인들이실제로하는회화는이런거예요자자막으로확인해보시죠왔다요아오기구났다있다あ、来ました。来
진짜 내리. 요. 어. 야, 따르요? 됐다 이거. やるね。一点取り戻すぜ。あるあ、あ、あ、チャンス、いけ。あ、すごい。外れた。やばい。よし。イエーイ。おばちゃん下手なんだね。よし。まだまだじゃの小学生。ぬるくなっちゃうよ。うん、ちょっと待って。はい、よし、いけ。あ、ごめん、反応遅れた。ごめん、ブロックされちゃったから。この人うまいんだよな。そーれ、さあ来い来い来い、さあ来い来い、まっ、強いの来るよ、ブロック。よし、はい、ナイス、触った、ナイス、トスもナイス出た。いきます、はい。あー、やったー、イエーイイエーイ。任天堂スイッチスポーツ。해보겠습니다. 1번. 야따르요? 됐다 이거. 네, 야따르요는 야떼야르요를 짧게 하는 거죠. 돈사떼야르는 뭔가 마음을 먹었을 때, 작정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뭐뭐고 만다가 돼요. 야떼야르는 해내고 만다, 이기다, 카츠를 쓰고 이기고 만다라면 갓떼야르가 돼요. 여기서는 갓기가 귀엽게 야따르요 라고 했으니까 저는 좀 해보자 라고 동역해봤습니다. 2번. 네, 아! 심았다! 됐다! 다시! 심았다는 뭔가 잘못됐을 때서요. 돈사테 시마우는 잘 쓰잖아요. 잊어버리다는 忘れてしまう, 잃어버리다는 なくしてしまう. 근데 돈사 없어도 쓸 수 있어요. 뭔가 망했을 때,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을 때, 심었다. 항상 다형으로 써요. 심었다, 심었다, 도깨 忘れた. 3번. 요! 으쌰! 다메다. 마다 마다 잖아. 초등학생. 마다 마다 잖아. 저는 그만 라고 동역해봤는데 사실 잖아는 아무도 안 써요. 사극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아무도 안 써요. 각기는 여기서 농담으로 쓰는 거죠. 드래곤볼에 나오는 가메센님가 있잖아요. 가메센님 한국말로 뭐예요? 네, 가메센님 같은 뭐 진짜 옛날 어르신이 쓰는 말투예요. 마지막. 일이 끝났어요. 응. 저도 맞대. 여기 키링 포인트죠. 너무 귀여워. 누르くなっちゃうよ는 누르くなってしまう의 話し言葉 회화때 쓰는 말이죠. 누르이는 이 형용사 미지근하다. 그날은 변화를 표현하는 뭐뭐지다. 거기에 てしまう를 붙였어요. 여기서는 짜릿짠 수박이 미지근해지다 인데 누르이는 뜨거운 커피가 미지근해지다. 아츠이 코피가 누르くなる 그럴 때도 쓸 수 있어요. 어땠어요? 오늘은 각기 닌텐도 광고로 일본어 공부해봤습니다. 이거 각기도 귀엽고 이 세계관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만나요. 일본어 교수의 나나でした. 사요나라.